실시간 채팅창에서 영화 개봉을 동시에 OTT나 케이블에서도 같이 하면 굳이 영화관 가시겠습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왜 저보고 야하다고 그러죠? 왜 자꾸 야한 질문을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몇몇 분들은 그냥 솔로일 때가 좋은 겁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근데 영화관에서 개봉을 안 하면 사실은 영화 보러 가기가 좀 명분은 좀 떨어질 것 같네요. 그렇죠? 영화 보러 갑시다. 그러면 영화 집에서 봐도 똑같은데 왜 굳이 영화를 보러 가야 되죠? 이제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부럽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의 류재현 수석연구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많이 보러 다니세요? 연구원님은? 아, 애기 때문에. 애기? 아, 애기. 애기 몇 살이에요? 한 20개월 좀 넘었습니다. 20개월. 아, 그 전후로 뭐 거의 한 3년은 저에게도 영화 공백기라는 게 있었어요. 아내나 보러 가야 되는데 아내도 이제 못 가고 저도 못 가고 그러면. 넷플릭스 얼리 어답터입니다. 아, 그래서. 예. 자, 오늘은 오늘은 친환경 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 이런 이야기 해주신다고. 네. 오늘 좀 그러나 그 전에는 못 들어본 얘기일 것이다 너희들이. 뭐 풍력, 뭐 태양광 많이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종목들을 조금 또 말씀드리려고는 나왔습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가 주요 산업으로 부각된 건 바이든? 뭐 바이든이 최근에는 가장 그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꿰뚫는 거는 네. 이 탄소 저감이 이제 결국 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경제적 관점에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예. 이제 오늘 탄소 국경제가 이제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탄소에 세금을 붙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탄소 지금 거래 지금 3개로 가는데 이제 물상 활동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는 컨셉이 어떤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제 그 유럽에서 탄소를 계속 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로 공장이 옮겨간단 말이죠. 예. 거기서 탄소 이제 이 규제가 없으면 거기서 막 탄소를 많이 발생시킬 거잖아요. 그걸 다시 유럽으로 수출할 때 네. 그만큼 부과하겠다. 아, 그 비용을. 그러니까 탄소 많이 써서 만든 거는 국경 넘나들 때 관세 붙이겠다. 그 말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친환경으로 자꾸 뭔가를 만들고 해야 된다. 그 탄소를 줄이지 않고는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뭐 내년에 뭐 자동차 회사들도 내년에 많이 벌금도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친환경 얘기는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까 네. 어떤 회사들 좀 볼만합니까? 바로 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제일 네. 뭐 친구들이 야 재현아 뭐 이거 하나 좀 찍어봐 이러면 뭐 가르쳐 주십니까? 글쎄요 뭐 그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뭐 오늘 사는 내일 뭐 더블 나는 종목 뭐 이런 거 뭐 그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꾸준히 오르는 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미운 친구한테 가르쳐 주는 종목과 친한 친구한테 가르쳐 주는 종목이 다르다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미워도 주가 떨어지면은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요. 뭐 최대한 조금 좀 그럼 중장기로 본다. 일주일 후에 팔 종목 말고 그거야 네네. 누가 맞추겠어요? 저희가 이제 먼저 이제 탑픽으로 뽑는 종목이 넥스트 에라 에너지. 저희가 목표 주가 90.3불 제시하고 있고요. 넥스트 에라 에너지. 네, 맞습니다. 일종의 이제 신재생 대장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시총이 거의 150조 가까이 되는데. 시총 150조요? 네. 그림을 보시면은 올해 의미 있는 예. 주가 흐름이 있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엑슨모빌과 넥스트 에라 에너지가 역전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좀 벌어졌긴 하지만 예. 이게 구 에너지와 신 에너지의 어떤 전환기를 지금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전 같은 회사인데 신재생을 많이 하는 회사다. 뭐 하는 회사예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넥스트 에라 에너지는 뭐 천연가스도 있고 뭐 원전도 있고 뭐 석탄도 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자회사를 통해서 네. 이 신재생의 언제 성장성을 그냥 누리는 어떤 전기를 만들어 파는 한전 같은 그런 유틸리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전 같은 회사예요? 그렇지만 더 안정적이고 더 성장이 꾸준한 전기 그런. 만드는 회사. 네, 맞습니다. 전기 만들어 판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만 예. 그 장기 주가를 보시면 꾸준히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고요. 이제
M&A로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성장성 좀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 에버지라는 회사를 15조에 인수를 제안했는데 그게 약간 좀 거절당하면서 조금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약해졌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순이익이 보장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가이던스를 8% 정도 장기적 올리면서 배당도 계속 올라가는 거. 이익이 늘어난다고요? 전기 만드는 회사가 이익이 어떻게 늘어나요?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써요? 아니면 전기를 만드는 원가가 줄어요? 전기 만드는 원가도 줄지만 아무래도 가격도 같이 조금씩 내려가겠죠. 예. 중요한 거는 전기를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를 많이 늘어가는 것이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M&A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 파이를 이제 잠식해가는. 지역별로 전기 회사들이 미국은 다른데 네네. 그 지역별 회사들을 하나하나 인수해 간다. 그렇죠. 작년에도 인수한 바 있고 올해도 예. 송전사 인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벌써 추가적인 발전사 두 개가 얘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워낙 큰 나라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데 화력 발전도 하지만 친환경 발전도 한다. 화력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예. 많은 유틸리티 회사를 움직입니다만 다른 유틸리티 회사보다는 훨씬 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발전 설비 기준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요. 다른 유틸리티 회사는 뭐 10% 평균적으로 20%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예.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전체 신재생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아직은 20% 같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높아지고 성장성이 더 엿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화력 발전을 하다가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돌리면 이게 원가가 떨어지니까 네네. 전기를 팔 때 마진이 많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혜다 이런 거죠? 사실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 뭐 그 원가가 오늘 낮아지면 내일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화력이나 이런 석탄 발전보다 더 경쟁력을 이제 갖춰나가면서 석탄의 파이를 뺏어오는 것이죠. 그림을 좀 보시면요. 네. 원가 추이를 장기적으로 보시면 올해 좀 의미가 있는 한 해입니다. 육상풍력 기준으로는 화력,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네. 저희가 이제 화석연료보다 더 싼 그런 단가가 나오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태양광도 계속 쏴지는 모습 예. 저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하든 화석을 이길 수 있는. 뭐 천연가스 석탄에서 아직도 50% 넘기 때문에 네. 성장 여력은 좀 많다. 저거를 친환경으로 바꾸면 발전 원가가 떨어지니까. 네네.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친환경 토픽이라고 하시길래 이게 무슨 뭐 태양광 발전에 꼭 필요한 무슨 부품 소재라든가. 네네.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냥 그걸로 전기 만드는 환전 같은 회사가 토픽이라니까 좀 의외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실 줄 알고 또 다른 종목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비슷한 뭐 유사한 업종들 하나하나 좀 종목도 가르쳐 주시죠. 이제 뭐 크게 이제 풍력, 태양광 뭐 이렇게 가는데 먼저 태양광 쪽 네.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그림 보시면 엔페이즈라는 회사입니다. 저희 박연주 위원이 또 커버하는 회사이고요. 엔페이즈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태양광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네. 실리콘 뭐 패널 뭐 설치 회사도 있고 뭐 글래스 회사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가장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좋은 쪽이 인버터 쪽입니다. 평균 ROE가 30% 가까이 나오고요. 인버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비슷한 업체 솔라엣지 뭐 이런 회사도 있는데 저희가 엔페이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올해 이제 ESS 관련 제품 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장성이 더 인버터도 만들고 ESS도 만든다. ESS 연계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ESS에 붙이는 인버터인가 봐요. 그 다 같이 연계된 시스템이죠. 인버터라는 게 태양광 발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직류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그걸 예. 이제 교류로 바꿔주는. 아 그럼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특히 분산형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은 보다는 좀 비싸지만 네. 사실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더 추구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제품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각광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 다만 좀 리스크가 있다면은 뭐 경쟁이 좀 심화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수익성이 좋으니까요. 누구나 만들 수 네. 있는 건가 보죠. 그렇지만 네. 아직은 사실 그만큼 점유율이 아직도 네. 유틸리티 쪽에서 아직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장 성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저건 그 신제품 나온다고 해도 아주 뭐 유명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아니라면 그렇죠. 그동안 꾸준히 써왔던 거 쓰지 그 한번 잘못 설치하면 저거 10년 20년 가는 맞습니다. 태양광 발전인데
어디 신제품 불안해서 쓰겠어요? 확실히 선점 효과가 있다고 있는 영역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네. 그 다음은 이제 풍력 좀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 박연대 위원이 또 커버하고 있는 이제 금풍과기 중국 회사입니다. 금풍과기. 예, 골드윈드라고도 불리는데 목표주가 14.4 위안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아, 풍력 터빈 만드는 회사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빙빙 돌아가는 바람 대비. 네네. 예. 근데 중국 시장이 사실 태양광도 그렇지만 풍력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예. 30기가 이상 연간. 연간 풍력 글로벌 수요가 60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예, 거의 중국 시장 절반인데 거기서 한 30% 이상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개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유럽의 어떤 회사인가가 거기가 대부분 시장 가져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릴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 회사가 예. 어떤 회사예요? 그 회사는 베스타스라는 회사입니다. 아, 예. 덴마크 회사고요. 물론 육상에서 1위가 이제 베스타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풍력이 풍차 떠오르시죠? 옛날에 바람을 잘 다루는 나라 네.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회사는 예. 거의 100년 넘은 회사입니다. 옛날에는 뭐 풍력 터빈은 만들진 않았지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성장했던 회사고 육상 풍력 1위고 향후에는 이제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게 해상 풍력인데 네. 이제 해상 쪽으로도 이제 최근 자회사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요. 네. 물론 해상 풍력 1위는 따로 있습니다만 네. 이쪽이 저희가 좀 더 지목하는 상황입니다. PER이 한 30배 정도 좀 넘네요. 네. 최근에 주가가 좀 한 번 또 점프를 했습니다. 저거는 이익이 한 3배만 더 늘어나면 PER이 10배로 줄어드는 종목이라서. 좀 PER이 높았던 이유는 사실 지금 일회성 좀 비용도 좀 있고 그래서 마진이 아직은 조금 정상 마진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 개런티 하는 쪽에서 좀 비용을 좀 차지한 게 있어서 향후에는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PER도 급격히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PER이 지금 높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르게 커져가는 시장 치고는 꽤 네. 뭐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PER이다 싶어서. 네. 네. 뭐 어쨌든 이런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지만 근데 난 태양광도 좋고 풍력도 좋아. 특히 중국 쪽에 좀 집중하신다 그러면 저희 글로벌 X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다 성장성과 안정성 모두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글로벌 X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 클린 에너지 ETF 중국에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 네. 관련 종목들 다 쓸어 담아 놓은 네, 뭐 태양광, 풍력, 심지어 수력. 저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사실 수력입니다. 전 세계 저희가 보통 한 20%가 신재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사실 절반이 수력입니다. 옛날부터 수력 발전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있었고. 그것도 친환경인 것 같긴 한데. 네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수력 발전도 뭐 좀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거나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안정성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력은 옛날부터 있었고 네. 단가가 막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라서 예. 성장성은 이제 태양광 풍력에서 찾으시는 거고 수력 거기 이 ETF에는 장강전력이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안정적인 어떤 그러니까 뭔가 그 반짝반짝하고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 종목들이 모여 있는 곳에 네. 그런 게 쫙 들어가 있으면 네. 안 어울리기도 하고 뭐 바벨 전략이라는 게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수소 이야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수소는 저희 우리가 배우기에는 그거 저 자동차에 넣고 그 수소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차로 운전하는 거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야 이게 전기차하고 좀 경쟁을 하다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유럽은 수소를 좀 다르게 접근한다고요? 네, 물론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하고 유럽도 그런 전략이 다 있습니다만 조금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특히 독일의 수소 전략을 이제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P2X라고 해서 전방위적인 이제 탈탄소화를 좀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P2G라는 것은 이제 수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수소 가스로 저장해서 이동 순환으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P2L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를 이제 이산화탄소와 이제 반응해서 가솔린 디젤 등 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면 항공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네. 비행기 날아가는데 사실 드론으로 저희가 미국 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만 하나하나 좀 같이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P2G는
저희가 이제 많이 아는 개념인데 네. 수소를 만드는 거니까 네. 재생에너지로 이용한 전력으로 수전해를 해서 가스를 만드는 기본. 수소를 만들어서 네, 기본이라고 태양광 무슨. 발전에서 그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 하면 수소가 나오니까 네네 그 가스로 예를 들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넣어주면요 천연가스 네. 파이프라인의 효율이 좀 좋아지는 기도 하고 그 자체로 이동의 에너지 이동의 수단으로 쓰는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너지 이동의 수단 네 저장과 이동의 수단 수소는 그렇게 수소를 만들어서 네네 나중에 전기 다시 만들 때 쓰기도 하고 전기차에도 넣고 수소차에도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합성 연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연료이기도 하다. 연료이기도 하고 합성 연료를 만드는. 왜 합성 연료를 만드냐면 네. 대체할 수 없는 이제 항공기 뭐 이런 것들 움직이기 위해서죠. 지금의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자체로 비행기를 날릴 수는 없습니다. 드론 말고는. 근데 저희 미국에 뭐 드론 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비행기는 태양광 발전으로도 안 되고. 네네 안 되는데 그래서 합성 디젤로 만들면 이산화탄소를 일단 없애게 되겠죠. 합성 디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자연에서 원유를 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 탄소와 이제 수소를 결합해서 탄화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디젤로 전환시키기도 하고요. 메탄 자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그 탄소랑 붙이는 거죠. 이산화탄소랑 결합시켜서 네네 이산화탄소에 탄소랑 결합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메탄이 되나요? 메탄이 되기도 하고 그걸 또 이제 변환시키면 이제 디젤이 되기도 하고요. 연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날리면 또 이산화탄소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없앴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발생시킨 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성립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수소를 만들어서 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결합시키면 네네. 그게 연료가 되고 네네. 그 연료를 태우면 물론 다시 이산화탄소가 나오긴 합니다만. 원래 있었던 거 잡아먹고 다시 내놓는 거니까 네네. 탄소 중립이다. 물론 탄소를 줄이진 못하지만 더 네.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미래에 또 다른 또 기술이 생긴다면 또 이런 수요도 좀 줄어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전력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군요.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고요. 그게 기술적으로도 말이 되고 상용화도 된 거예요? 즉 수소 만들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결합하면 연료된다. 일단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말이 되죠.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수소 비용이 비싸고 그 반응 비용이 비싼 거죠. 아, 결합하는데 무슨 강하게 열과 압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또 에너지 어디서 납니까? 예.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수소가 싸지면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 수소로 또 그 에너지를 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소 에너지가 그 수소가 이제 사실 많이 생산이 돼서 된다면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도 연구 중이고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이거군요. 이건 좀 한 2040에서 50년 얘기긴 합니다. 근데 유럽은 벌써 그걸 준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벌써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보다 좀 더 가까운 미래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철강 부분에서 쓰이는 P2C라는 개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수소를? 뭐 예를 들어 케미컬 에너지로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저희가 보통 철강 만들 때 고로에서 석탄, 네. 석탄 코크스를 통해서 이제 환원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제 저희가 철강을 만들게 되는데 불을 떼서 녹이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원래 산화철이거든요. 묻혀 있는 예. 게 환원 반응을 시켜야지 순수 저희가 철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탄소로 하지 이산화탄소 그 석탄으로 하지 말고 네. 수소로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반응이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죄송합니다. 석탄으로 하는 석탄 대신에 수소를 쓰는 건데 수소를 반응시키면은 물이 나옵니다. 예.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체 반응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지금 현재 기술에 나오는 양의 98%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건 실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차 태우고 나면 물 나오는 거랑 같은 네, 같은 뭐 어떻게 보면 환원 반응이니까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탄소 발생량의 한 7에서 9%가 철강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철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뭐 스웨덴 이쪽에서 지금 이미 준비 중 실증 단계 이미 돌입을 했고요. 이게 아마도 제가 철강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꼭 쓰일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철강사들도 그런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를 감축하는 기술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안 되는 이유는 역시 뭔가 기술적 장벽이 있어서 그럴 텐데 수소가 비싸서 그렇죠. 석탄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럼 어딘가에서 수소를 빨리 싸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전의 기술이 그 규모의 경제를 좀 이뤄야 되는 수소를 싸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지금 제일 유망해요?
간단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싸게 만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네네. 수소를 만든다. 그렇게 태양광이나 이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풍력이나 이런 걸로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이제 태양광 풍력에 이제 ESS를 붙이게 되는데 네. 이제 거기다 이제 수소 발생 장치를 수전해 장치를 이제 연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네, 전기... 수소와 산소로 바꿔서 네네. 산소는 뭐 날려보내고 예. 수소만 저장해서 쓴다는 개념이군요. 그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막 풍력 발전 혹은 뭐 태양광 발전이 많아져야 네네. 되겠네요. 전기가 싸져야. 네네. 뭐 지금은 배터리 ESS가 대세지만 예. 저희가 계산해보면 전 세계 1%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은 사실 잉여 전력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거를 막 그 저장하자는 개념이 ESS인데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저장 수요가 생깁니다. 근데 배터리로는 그 충당이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소를 활용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선진국 기준 수소 가격이 한 $5 뭐 예. 정도. 우리나라 뭐 7,000원, 8,000원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2, 3달러까지 하락하면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데 그게 머지않은 미래가 될 거. 그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는 물론 전기차 만드니까 그냥 본인이 그런 얘기 한다구나 싶기는 한데 수소차는 미친 짓이다. 그 말 안 된다. 하기도 하고 또 예. 어떤 분들은 또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고 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견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만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만들어진 전기를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걸 네. 또 수소로 저장했다가 수소를 다시 또 뭐 전기로 바꿔서 뭐 이렇게 하면 또 연료 손 그 예.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큰 차는 좀 얘기가 좀 다르고요. 작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에 따라서 구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꼭 전기 지금 전기도 전기차가 친환경이냐 이것도 논란이죠. 왜냐하면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었냐가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수소차와 전기차는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소가 경제성을 갖게 될 거로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는 그렇다고 해서 설사 전기차가 더 그 소형차에서 전기차가 더 유세하다고 하더라도 예. 수소는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 아까 P2X 기술은 전기로 안 되는 전기만으로는 될 수 없는 기술이죠. P2X가 뭐였죠? 아까 이제 아,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로 만드는 수소를 파워로 다양하게 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그런 그게 이제 배터리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재생에너지 발만 저희가 본다면은 발전 쪽은 이제 저탄소 시킬 수 있지만 철강이나 뭐 항공 뭐 이쪽은 저탄소 석유나 석탄 떼야 되는 것들 어쩔 네. 수 없이 전기로 네. 안 되는 것들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는 수소밖에는 지금은 네. 떠오르는 거 없다. 그 말이죠. 탄소 제로니까요.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소가 조금 좀 있으면 안 돼요. 많이 줄였잖아요. 아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 온도가 저희가 한계가 한계가 되니까 지금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 한계를 이제 넘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한 저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전기 자동차 많이 해도 전기 자동차가 많이 생긴다고 친환경 되고 탄소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석탄 그대로 떼면 그 석탄은 만들어진 전기로 전기차를 돌리면은 사실 환경적인, 발전할 때 자체가 친환경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혹시 우리가 공부해봐야 할 뭐 회사 종목 어떤 거 있습니까? 수소도 사실은 그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발전사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예. 있지만 오늘은 약간 좀 생소한 수도 있는 커민스라는 회사를 좀 추천. 커민스? 예, 커민스라는 회사고요. 목표 주가 267.8불 매수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커민스 그림을 뭐 하는 보시면요. 회사예요? 네, 쉽게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디젤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트럭 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디젤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 미주 시장에서 이제 디젤 엔진 1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디젤 엔진도 뭐 수소야 그런데 19년에 친환경 선언을 하면서 이제 계속 디젤 엔진 만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디젤 지금 오늘 데이터 나온 걸 봐서도 계속 지금 판매량이 쭉쭉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또 변신을 하려고 지금 캐나다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하이드로제닉스. 원래는 디젤 엔진 만드는 업체였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수전의 업체를 그 가장 유명한 수전의 업체인데. 신사업으로 수전의 업체를 인수했어요. 근데 수전에서 수전해라는 기술이 사실 연료전지랑도 사실 반응 역반응에 관한 관계거든요. 수전해가 뭔지부터 좀 설명. 물을 분해해서. 네.
그 수소를 만드는 장치를 말합니다. 아까 예. 제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 그렇죠. 나오니까 그 수전해를 네. 물 분해를 수전해라고 저희 부릅니다. 예, 예. 그런 장치를 하는데 인수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 열차 그리고 전기차, 네. 그 수소차 트럭을 좀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열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상용화에 앞두고 있고 지금 니콜라가 이번에 실패했다고 하는 그 수소 트럭을 이제 커미스는 사실 지금 테스트 드라이빙을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트럭은 현대차가 이미 만들어서 유럽에 납품했다고 하던데. 네, 뭐 스위스에 납품했죠.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아직 만들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그 커미스의 가장 큰 장점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상용차 세계 시장에 잘 진출을 못하는 이유는 이 네트워크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트럭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포터. 예, 뭐 포터보다 더 큰 차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 네. 클래스 8 뭐 이런 예, 예. 큰 차를 얘기하는 건데 저기 그 보시다시피 트레일러 컨테이너 끌고 다니고 막 이런 것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내가 차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커미스 같은 특히 미주 시장에서 1위이고 네트워크라는 게 뭐죠? 트럭 회사가 무슨 판매 AS 뭐 이런 딜러망 이런 것들이 뭐 딜러망 그런 예, 거 그게 쉽게 되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커민스랑 MOU를 맺었죠. 니콜라라고 MOU를 안 맺고요. 니콜라가 먼저 접근했다고 하는데 안 맺고 이제 커민스랑 했던 건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판매망 그런 거는 잘 안 집어넣어 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친구들도 왜 그래? 왜냐면 거의 100년도 넘은 회사인데 여기서도 그래서 항상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지금도 꾸준히 현금을 좀 창출하고 있는 회사예요. 연간 디젤 엔진 만드는 회사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실 경기를 많이 안 탑니다. 그래서 연간 3조 정도 영업 현금이 창출되기 때문에 야. 다른 순수 수소 업체보다는 훨씬 더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많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처럼 하이드로젠 데이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조금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1억 불 정도 에비타 손실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장 이익이 되는 건 아니죠. 꾸준히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 만들려는 회사 수소 트럭 수소 열차 수소 열차 예 나가서는 이제 더 큰 뭐 수소 뭐 선박도 가능하고요. 큰 이제 구동에는 사실 수소가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예. 수전해 그뿐만 아니라 수전해부터 수소 저장, 충전소 이런 밸류체인을 모두 다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베스타스는 참고로 저 이재강 위원이 커버하는 겁니다. 꼭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예. 수소는 만들고 나면 수소 줄 어딘가에서 계속 뭐 충전소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수소 트럭 파는 회사가 수소 충전소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이게 서로 뭐 그렇죠 수소 그러니까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인프라 먼저 깔려는 이유가 사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죠. 요즘에도 수소차를 차려는 분들 보시면 충전소가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것만 해결되면 사실 상당히 편하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프라를 먼저 깔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용차 같은 경우는 그런 니즈가 뭐 사실 어디서 어디 갈지 장거리 다 정해져 루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구축하기가 더 쉽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 루트마다. 네네. 오늘 말씀해 주신 업종, 종목, 수소의 활용 이런 것들은 실은 뭐 당장은 아니고 짧으면 2, 3년, 길면 2, 3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방향과 흐름이 그런 거라는 건 아주 요긴한 정보가 되겠네요. 네, 당장 내년부터는 네.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뭐 그 풍력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수소는 그보다 조금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저희가 논란에 저는 지금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예. 수소는 아무래도 꼭 필요한 것이다. 사실 오일 피크 때도 수소 얘기가 있었어요.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수전해가. 근데 계속 뭐 사실 10년 전에도 저희 수소 경제 얘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말이 안 됐던 거는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싸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제는 말이 될 것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세대우의 류재현 수석연구원 모시고 친환경 에너지 전반에 대한 또 공부 종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류재현 수석연구위원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안경 해리포터 안경 어디서 샀냐고. 아 이게 전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안경입니다. 참고로. 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 얼굴에 맞춰가지고. 예. 아. 그런 일부러 끼워놓은 건 아닌데, 여쭤보시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사진을 보내주면 디자인을 해주고 사진 찍고 뭐 이런 예, 그런 게 있죠. 존재하지 않는 안경이지만 만들어준다. 네, 그렇죠. 디자인은 있고. 예. 뭐 상용화된 판매 방식이에요? 그럼요. 예. 오, 그렇군요. 3D 안경 맞춤 이거 검색하면 나오나요? 뭘로 걸로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여의도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희는 이제 안경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안경이야말로 3D 프린터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에셋대회 류재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글로벌 그린에너지 동향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